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 원일입니다. 다시 문법 강의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핵심 강의 동명사를 살피겠습니다. 동명사는 영어로 제런드라고 하는데, 이 제런드는 영어에서 아주 중요한 준동사의 하나가 되는데, 이 동명사는 이름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동사, 가 변화를 거쳐 명사 역할을 하는, 그래서 속은 동사인데 겉으로는, 문법적으로는 명사 노릇하는 것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나 보어, 그리고 목적어. 목적어라 하면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사 자체가 주어, 보어, 목적어 쓰이는 거 아시죠? 동명사도 동사에서 온 명사로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명사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명사는 복수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명사는 소유격을 취하기도 하고 관사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를 꾸미는 것은 보통 형용사죠. 형용사의 수식도 받고, 또 명사와 명사, 보통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오는데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복합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합명사. 예를 들어 보통은 friend. friend는 친구, 명사입니다. 이 명사 앞에는 원래 형용사가 와요. a friend. 그래서 a close friend. close 아니죠. close friends. 그런데 명사 명사가 올수 있어요. 복합명사가 되는데 명사 boy가 와서 boyfriend. 그러면 남자친구. 그런데 여기 ing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ing가 오면 보통은 분사로 쓰입니다. 분사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공부하는 것처럼 동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동명사는 명사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은 복합명사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면 그에 관한 예를 좀 하나 들어보죠. car. 자동차인데, 여기 running car. 달려가는 차. 차가 달려가는 차. 이렇게 되면 분사입니다. 그런데 walking stick. 이렇게 되면 걸어가는 막대기. 예? 걸어가는 막대기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은 용도를 나타내요. 보행용 지팡이, 보행용 지팡이. 네, 이럴 때는 동명사가 됩니다. 동명사, 여기서는 분사. 네, 한 가지 여러분 이번 기회에 또 알아두실 것은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형용사도 강세가 있지만 명사에 더큰 강세가 있습니다. 근데 명사의 명사, 명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앞쪽 명사에 더큰 강세가 있습니다. 똑같이 ing, 명사 맞지만 위에 쪽은 running도 부강세가 있지만 car에 더큰 강세입니다. 그래서 a running car, a running car 이런 강세가 되는데, 이렇게 동명사가 되면 a walking stick 동명사 쪽 강세가, 강세가 달라지는 거. 또 똑같은 ing만 하나는 분사, 형용사 노릇하고 동명사, 명사 노릇하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명사,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도 되고 또 소유격도 오고 할수 있는 것처럼, 동명사는 동사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동사라서 수동형도 되고 완료형도 만들어지고, 또는 동사니까 목적어 보호들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 하나만 들어보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study English죠?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study English. 그런데 studying English. 이렇게 되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되는 겁니다. So studying English is interesting. 이렇게 할수 있어요. Studying English is interesting.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So 이것은 공부하는 것. 동명사인데
동명사이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동명사로서 주어로 쓰인 겁니다. 주어. 동사는 여기 is. is의 보어.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이건 이제 형용사입니다. 이걸 동명사라고 하네요. 이것은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입니다. 자, 공부하는 것은 주어로 쓰였다는 것인데 주어지만 동사의 성질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영어를 공부하다 이렇게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다 해서 여기에 hard라는 단어가 올 수도 있어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다. 동사로 쓰면 I study English hard.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동사로 써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studying 해서 공부하는 것, 동명사가 되어 is interesting 이란 문장의 주어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목적어도 취하고 또 부사의 수식도 받고 그러므로 이름 그대로 동사였지만 그래서 목적어나 보어도 취하고 동사니까 부사 수식도 받고 할 수 있지만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수도 가능하며 주목보로 쓰이며 그죠? 소유격 수식도 가능하고 명사니까 형용사 수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명사의 일반 기능을 말하였고 모양은 동사 원형에 ing가 왔습니다. 이따 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동명사는 준동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준동사란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설명에 늘 제가 같이 설명하지만 동사가 바람이 나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동사 역할 아닌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사가 바람이 나서 다른 짓 하는 것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준동사란 모두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사의 기능이 있어요. 동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서 부정사의 경우는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명사는 이름 그대로 동사에서 왔지만 문법적으로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동명사. 그렇죠? 분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분사, ing형이 있고 과거 분사, ed형이 있어요. ing는 주로 능동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ed는 수동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분사는 능동의 ing, 현재 진행형과 수동의 ed, 과거 진행이 있는데 어쨌든 분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밌어요. 동명사, 이름 그대로 동사가 명사 역할. 분사, 저는 동형사 그러면 재밌겠어요. 동명사 했으니까 동형사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런 느낌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부장사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까지. 그래서 준동사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부정사가 더 많이, 더 빨리 정복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준동사들은요, 정형동사, 즉 주어 다음 자리에 와서 문장을 만드는 본동사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원래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 자리에 와서 문장을 만드는,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가 되면 동사 출신이지만 다른 역할 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며 더 이상 문장을 만드는 주요소인 동사가 문법적으로는 아니다 하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동명사의 핵심 정리. 먼저 동명사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단순형 동명사가 있습니다. 단순형이란 ing가 붙은 걸 말합니다. 동사 원형에 ing. 이것이 동명사의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사도 동사에 ing가 있어요. 현재 분사. 물론 과거 분사는 동사에 ed가 오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동명사냐 분사냐. 이것도 어려운데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은 또 어떠냐? 아이고,
그래서 영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면적으로 들을 때는 쉬운데 입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인 것이 동명사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뭐 하는 것 이란 말인데 동사의 기능이 있어서 ing는 왔지만 수동이 가능합니다. 수동태는 비동사지요. 비동사에다가 수동태, 과거분사 오게 됩니다. 수동태에 과거분사 오면 비동사에 과거분사 오면 수동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V 다음에 ing가 오는 거죠. 그러면 동명사가 되어 being PP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동명사를 만들려니까 being PP. 그래서 되어지는 것. 아까 명사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정사의 명사 역할처럼 이것도 동사에서 온 뭐뭐뭐 하는 것, 뭐뭐뭐 하기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부정사의 명사형법과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원래 동사에서 왔다고 그랬죠? 수동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완료도 가능합니다. 완료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원래 have 동사, have 동사에다가 네, 완료, 과거분사가 오면 완료가 돼요. 두시제가 관련된 거죠. 완료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V 다음에 발음이 안 되는 E를 빼고 ING를 붙이죠. 그래서 having PP, having PP. 그러면 하는 것은 것인데 앞서진 것. 주절 동사보다 앞서진 동, 선행된 동작. 그래서 having PP가 됩니다. 근데 완료인데 아까 수동을 겸하여 쓰고 싶으면 네, 완료에 수동을 겸한다. 완료란 지금 금방 말했죠. have에다가 네, 과거분사 PP가 왔어요. 그런데 수동이란 비동사에다가 PP가 오면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더해 보니까 have.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서 have been. 그 다음에 과거분사. 이게 완료 수동입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동명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료 수동이 동명사가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를 빼고 이렇게 having been PP. 이것이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본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면 그러나 수동태는 be 플러스 PP인데 being ed가 되고 완료가 되면 have pp인데 having pp가 되고 완료의 수동이 되어 have been pp였던 것이 having been pp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을 이해하면 그 어지러운 동사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ing는 동명사가 있다고 그랬고 또 분사 중에도 현재 분사가 있다고 그랬죠? 같은 ing예요.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래서 동사가 명사적 기능을 하여 동명사가 됐고, 분사는 형용사적인 기능을 하여 제가 동명사처럼 동형사라고 이름 부르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그 깊은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걷기 위한 목적의 용도, 목적을 나타내어 걷기 위한 지팡이, 그래서 보행용 지팡이가 되었고 이거는 뭐뭐뭐 하는 동작 상태 등을 나타내 뭐뭐뭐 하는 이건 용도 하는 그래서 이두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car 자동차가 있어요. 또 car가 있는데, running car. 그러면, 달려가고 있는 동작, 분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sleeping car.
sleeping car. 그러면 잠들어 있는 차, 차가 무슨 잠들잖아요. 그래서 얘는 용도, 목적 나타내요. 잠자기 위한 차, 예? 잠자기 위한 차, 침대차, 침대차, 예, sleeping car, a running car, 달려가고 있는 차, 달리는 차, 네. 그래서 이것이 ing 네 가지 중에 하나 용법이 다른 걸 골라라 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달려가고 있는 차, 분사는 형용사로 산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형용사가 부강세가 있고 주강세에 카가 있다는 거. 근데 명사, 명사에는 암명사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동명사일 때는 sleeping car. 지금 동명사의 강세가 더 있고 또 분사일 때는 형용사 노릇하니까 오히려 뒤에 있는 명사에 더 강세가 온다는 것. 이런 이해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납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기능은 이름 그대로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에 보호가 오거나 동사가 목적을 취하거나 또는 동사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거나 아까 예문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한 동명,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에 주, 목, 보, 목적어라 하면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해되셨죠? 그럼 다음 내용으로 진행하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동명사, 그래서 아까 예문이 뭐 있었죠? study, 영어를, English, 열심히 한다. 그러면 hard,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또 뭐 그러려면 올 수도 있어요. 예, at school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I study 하면 문장이 되고 점 찍어야 돼요. I study English hard at school. 나는 학교에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사를 ing 맞 붙여버려요. ing. 그러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근데 동사가 아닙니다. 것. 그래서 문장 안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적으로 보면 I like 그리고 ing 볼 수 있어요. 나는 좋아합니다. 열심히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어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by 다음에 ing가 와서요. 학교에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함으로써 이런 전치사의 목적도 되고 동사의 목적도 될 수 있어요. 그런가면 나의 취미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는 거다. 아, 그런 취미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My hobby is 여기 studying 이렇게 오면 이때는 주어, 동사에 대한 보어 이때 is, ing 왔다고 공부하는 중이다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중이다. 그건 본동사의 진행형이 된 거예요. 본동사, 진행, 그리고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is 다음에 ing가 왔지만 이때는 동명사가 되어 동명사, 보어로서 주어와 동격 관계를 이룬다. 취미는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것은 취미입니다. 보어이다. 이다에 대한 보어. 비동사의 보어, 동격관계를 이루고 번역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두 주어, 보어, 네, 목적어 특히. 그럼 주어로 써보면 학교에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는 것, 것은 뭐야? 그 다음에 동사를 쓸 수 있어요. 것은 is,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is very difficult. Very difficult.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렵습니다. 뭐가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며 동사의 보호 여기 있네요. 이건 주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주목보호 아까 의미를 한번 더 설명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I like studying 하면
나는 좋아한다, 공부하는 것. 내가 좋아하지만 내가 공부하는 게 나와요. 근데 아까처럼 studying English hard at school. 학교에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어려워요. 아, 이렇게만 말하면 누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밝히려면 보통 ing는 동명사니까 소유격이 와서 밝혀져요. 보통은 소유격. 근데 의미상의 주어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아까처럼 주어나 목적어와 일치할 경우, 그가 아니라면 지금처럼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 이럴 때는 명시하지 않고도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I like studying. 나는 좋아해.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죠. 내 취미는 공부하는 것이다. 내 취미? 그렇죠.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또는 아까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아무나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게 열심히 한다는 게 어려워요. 영어.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명시할 때가 있어요. 명시할 때는 보통 소유격으로 표시해요. 그러면 아까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명시해주려면 My studying English is hard at school.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너무 무시했나요? 그러면 Your studying English hard at school is impossible. 예? Your studying English hard at school is impossible. 이렇게 소유격을 붙여주는 것이 원칙이다.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 지난번 부정사 할 때는 전치사 of나 주로 for. of는 사람의 성격 따위를 표시하여 of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유격 원칙입니다. 가끔 목적격도 있지만 소유격이라는 것이 원칙이고 목적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동명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 역할을 하지만 원래 동사 출신이라서 동사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시제가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가 돼요. 단순형 동명사, 그냥 동사 원형, 그렇죠. 원형에 ing 이렇게 온 것은 단순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완료가 아까 한 것처럼 have plus pp인데 거기 ing가 되어서 having pp가 되면 완료형 동명사가 됩니다. 수동이라면 아까 했지만 비동사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being pp 또는 having been pp 이렇게 오지만 어쨌든 단순형 동명사는 주절이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본동사의 시제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완료형이 되면 본동사의 시제보다 하나 더 앞선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가 있었다면 그보다 과거가 되고 주절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 having pp는 그보다 더 먼저인 대과거를 표시하게 된다. 과거보다 더 먼저를 표시한다 하는 걸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꽤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ing가 왔지만 수동태 쓰려면 being ed가 와야 돼요. 아까 했죠? 수동태니까 being ed. 수동이 비동사에다가 과거분사 써야 되니까 이게 수동이잖아요. 그럼 여기 수동에 오려면 being 이렇게 와야 수동 동명사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ing만 와도 내부적으로는 수동의 의미를 지닌다.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요. 그래서 want ing, need ing, bear, desire, require ing. 이 말은 되어질 필요가 있다.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worth ing 또는 worthy 하면 of ing 이렇게 오면 분명히 수동태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공부되어질 가치가 있다. 건설되어질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this house is worth paying for. 그러면 할 가치가 이 집은 가치가 있다는데 paying for 지불되어질 가치가 돈 주고 사질 가치가 이런 뜻입니다. past도 뭐뭐가 지난 오늘은 전치사의 용법입니다. 뭐뭐가 지나버린 그래서 6시 10분이다 할때10 minutes past 6 o'clock 6시가 지난 10분 이런 말인데요. 여기다 past가 예를 들면 사람이 오고 사람 is past
사람은 지났다. 그 다음에 여기다 praying for라고 해봅시다. praying for. 원래 pray for 뭐뭐뭐 하면 뭐를 위하여 기도하다 이런 뜻이죠. pray for 누구누구누구. 근데 오늘 사람이 주가 되어 사람 he is past praying for는 그는 위하여 기도될 것이 지나버린.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도움받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역시 is past, 그다음에 ing가 오면, 네, is past 사물이 repairing. repair는 수선하답니다. 근데 ing가 오면 어떤 사물이 이 책상은 수선되어지기에 지났다 해서 수선되어질 수가 없다. 뭐할 수가 없다. 사람인가 사물인가에 따라서 is past가 지나쳐진 거니까 안 된다. 네. 어쩔 수가 없어. 기도되어질 수도 없는 상태예요. 또는 수선되어지기에 지나쳤다. 수선되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past 다음에 ing가 오면 기도되어질, 수선되어질, worth ing도 뭐뭐 될 가치가,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은 가치가 있다 하면, this book is worth, 가치가 있다. 다음에 reading이 왔다고 칩시다. reading, worth 다음에 ing가 오는데, 이거, 읽어질 가치가 있다. 읽혀질 가치가 있다. 그래서, being ed의 모양이 아니면서도, 여기 나와 있는 동사, 형용사, 특히 past 같은 전치사 뒤에 ing가 오면 being ed가 아니어도 수동의 의미를 지닌다. 이것이 번역이나 또는 줄긋기 문제, 틀린 걸 골라라 문제 이런 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명사가 시험에 잘 나는데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제 문법의 본 강의에서 나오겠습니다. 본 강의 가운데 보면 A 형태의 관용용법, B 형태의 관용용법 이것들은 모두 외워야 돼요. 그리고 단문을 복문으로 치고 복문을 단문으로 치고 또는 동사의 목적이 예를 들면 I like 나는 좋아해. I like 그다음에 go가 왔다면 질문. I like go라는 경우는 안 됩니다. 왜? 동사와 동사가 온다면 뭐 and라도 있어야 오는 거지 안 돼요 이런 건. 그러면 이 영어가 맞으려면 I like 다음에 그렇습니다. To go. 네, 이렇게 하든지 to go 하든지요. 아니면 I like going이라도 해줘야 돼요. 물론 to go 다음에 I like to go 다음에 to school 그렇게 합시다. I like to go to school. 학교 다니기를 좋아한다. 학교 다니는 걸 좋아한다 할때 I like go가 안 되고 to go냐? 부정사 또는 going이냐? 어느 게 맞나? 네, like는 양쪽 다 맞아요. going은 일반적일 때, 그냥 학교 다니는 거 일반적인 거, 보편적일 때. to go는 개별적이고 어떤 특정한 때. 그래서 나 지금 학교 가고 싶어. 지금 내가 그럴 땐 I like to go고 보통 때 학교 다니는 거 좋아해? 할 때는 going 쪽이 좋은데 이건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단어는 ing만 와야 되고 어떤 단어는 to만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납니다. 토플 시험, 입학 시험, 뭐 취직 시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 문법 본편에서는 이런 예들 또 관용 표현 어떤 것이 있는가 상세히 다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벌써 30분이 지난 강의가 됐네요. 오늘 핵심 영어 동명사에 대한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즐기셨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강의 즐기셨습니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